안녕하세요, 조이입니다. 이 뒤에 배경은 사실 저희 집 부엌인데, 제가 사는 아파트가 엄청 오래된 아파트라서 그렇게 집이 예쁘진 않은데, 그냥 요즘 영상을 너무 못 찍어서 요리를 그냥 대충 하면서 찍어보려고 해요. 저는 오늘 간장 계란밥하고 김치찌개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. 일하고 와가지고 배가 너무너무너무 고파요. 김치찌개는 역시 총각무가 들어가야지. 고춧가루. 맛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스푼 매실청 매실청 살짝 그리고 간장 한 스푼 깨깨깨깨깨깨깨깨 김치가 완전 힘이 빠질 때까지 새우젓 새우젓은 조금만 간장 한 스푼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물을 3분의 2컵을 이렇게 부어주면 고춧가루 고추기름 뭐 다 들어가네 맛이 없으면 안 될 정도인데 김치찌개가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어. 파도 안 넣고 양파도 안 넣은 김치찌개인데 아마 맛은 있을 것 같아. 아 맛있겠다. 뭐 별건 없지만 보통 모든 유학생들은 다 한국 예능을 보면서 밥을 먹을걸요 아마? 저도 똑같습니다. 아이패드로 한국 예능을 틀어가지고 그냥 오래 안 걸려요. 뭐. 잘못하면 틀리고 비켜지지 않게. 그렇죠. 제일 맛있는 색이야. 오!
기름 많이 끝이야, 그래. 아, 배불러. 소리 안 잘하잖아. 그러니까 금방 나가요. 1분 안에 나가요. 오므라이스도 있어요? 1분 됐어. 따뜻하면 안 돼. 예. 기름을. 자, 그리고 빼야 나. 저 이제 밥을 다 먹었습니다. 아, 너무너무 배가 부르네요. 아, 행복해. 지금 시간이 8시 반이니까 카페가 몇 시까지 하지? 11시 반까지 하네요. 그러면은 한 9시쯤에 나간다고 생각하고, 제가 뉴욕 가기 전에 이제 네일을 좀 쉬려고 손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있는 상태였는데, 지금 너무너무 뭔가 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허전하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이 그냥 하얀 색깔 바르려고요. 짧은 손톱이니까 뭐. 네일 바르면서 제가 얘기할게요. 사실은 제가 영상을 그동안 엄청 많이 찍었어요. 왜냐면은 제가 브이로그 마스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, 그 외국 유튜버들이 이제 12월이 되면은 12월 1일부터 크리스마스 날까지 25일 동안 날짜를 카운트하면서 막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그런 챌린지가 있거든요. 그거를 이제 외국 유튜버들이 뭐 하는데, 그 요즘 한국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그런 챌린지를 하더라고요. 저 크리스마스 당일에 파리에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은 카운트 하는 게 막 준비하고 그러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저도 브이로그 마스를 시작을 했는데, 12월 1일에 근데 지금 한 열흘 동안 거의 시험 공부만 해가지고, 무슨 브이로그 마스인지 브이로그 시험 공부인지 모를 정도로 맨 내내 도서관에만 있었어요. 그래서 그냥 마음에 너무너무 안 들어서 지금 그냥 이런 소소한 일상 영상으로 다시 돌아왔어요.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에 뭐 하시나요? 여기는 크리스마스가 너무 큰 명절이어서 막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해요. 트리도 막 몇백 불짜리인데도 트리를 막 사고 너무 부러웠어요. 한국은 사실 크리스마스에 가족들하고 잘 안 있고 연인이나 친구들하고 노느라 바쁘잖아요. 솔직히 바깥에 나가서 되게 막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니고.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한국은 피크잖아요. 근데 이렇게 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명절이라서 가게도 아무데도 안 열고 가족들하고 어떻게 이제 자기들끼리 파티를 하냐 막 이러면서. 일단 하얀색으로 이렇게 네일을 다 끝냈고, 이제 지금 딱 그래서 9시예요.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과제를 합시다. 하고 노트랑 이런 거는 안 가져갈 거예요. 그리고 필통, 지갑. 안녕. 여기 지금 저희 집 앞인데 너무 이쁘죠?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와서 저렇게 데코레이션 해놨나 봐요. 우와, 추워라. 너무 춥네. 제가 요즘에 걸어다니면서 촬영을 할 때 최대한 카메라를 안 흔들리게 하는 법을 연습 중이거든요. 지금 카메라가 어떻지? 이렇게 볼 때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데, 나중에 편집할 때 보면 엄청 카메라가 막 흔들려서 보는 내가 막 멀미가 날 정도로. 무튼 그래서 이것은 바로 토론토의 야경이죠. 저희 집 주변에만 이렇게 하우스들이 있고,
근데 이 주변은 다 완전 도시예요. 허스키다. 자리가 없나? 자리가 없어. 지금 수박에 자리가 다 차서 다른 카페 가려고요. 여기입니다. 여기가 음료, 아, 새로 찾은 집인데 버블티 팔고 이런 곳 같아요. 근데 너무 비싸다. 커피 한 잔에 5불씩 하고 이러면은 하루에 몇 잔씩 사 먹기가 좀 부담되잖아요. 근데 오, 맛있어. 참 맛있어. 맛있긴 하네. 늦게까지 하는 날은 여기로 와야겠다. 여기가 늦게까지 문을 열거든요. 저는 오늘 이제 과제를 할 거예요. 제가 카페에서 영상을 찍고 마무리 영상을 안 찍었더라고요. 그래서 나레이션으로 마무리 인사를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납시다.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. 안녕. Enjoy, enjoy. Bye bye.